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?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?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짐론 선생님의 동기부여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. 짐론 선생님은 성공철학과 성공원리를 전해온 미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 명입니다. 그는 전미 연설가 협회의 최고영예상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동기부여 영상을 시작합니다. 짐론, 5년 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 회사는 제게 해외로 확장하려고 합니다. 도와주세요 라더군요. 당신에게 사례금으로 수십억을 드리죠. 저는 좋다고 했죠. 제가 어떻게 수십억을 받는 연락을 받았을까요? 그만한 가치를 만들었으니까요. 저는 아이다호 출신 시골 소년입니다. 제가 25살 때 채권자들이 연락해서는 우편으로 빌린 돈 보낸다면서요. 라더군요. 제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죠. 통장도 없었고 연체된 빚밖에 없었습니다. 그랬던 제가 5년 전 어떻게 수십억을 받는 연락을 받았을까요? 바뀌었으니까요. 바뀌었다고요. 제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. 누구든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나요? 당연하죠. 이제 비밀을 알려드리죠. 직장에서 하는 업무보다 자기 개발을 더 잘하는 법을 배우세요. 이걸 깨우쳤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직장에서 하는 업무보다 자기 개발을 더 잘하는 법 말이죠. 왜 누군가는 시간당 4달러를 받을까요? 그들은 시장에서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. 잠깐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. 그들은 소중한 형제일 수 있고, 모임에서 중요한 멤버일 수 있고, 교회에서 소중한 일원일 수 있고, 신 앞에서 중요한 사람일 수 있죠. 물론 이런 것들도 가치입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현실이라 말합니다. 현실에선 당신이 가치가 없다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죠. 이것들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. 그럼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? 간단하지만 누구는 난 더 받으려고 파업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. 여기엔 큰 문제가 있죠. 요구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누군가는 전 월급 오르길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. 저는 올라가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 쉽다 라고 합니다. 기다리는 것보다 가치를 키우는 게 낫지 않나요? 이게 모든 것들의 열쇠입니다. 가치를 더 키우는 것. 누군가는 왜 한 시간에 400달러를 받을까요? 그들은 시장에서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. 일한 지 6년째 되던 날 제 쇼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쇼프 선생님은 론 당신의 실적을 봅시다. 그가 말하길 6년 동안 얼마나 저축하고 투자했나요? 전 없다고 답했습니다. 그는 제게 엉망이라고 말했죠. 그는 누가 그렇게 하라던가요? 라더군요. 전 알았죠. 난 괜찮은 사람이지만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. 그는 다시 지난 90일 동안 책을 얼마나 읽었나요? 저는 없다고 답했죠. 세상의 모든 지혜는 책 속에 담겨 있어.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.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얻고 싶은 만큼 얻을 수 있죠.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치를 얻을 수 있고. 원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.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죠. 책은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당신이 지난 90일 동안 이런 책을 읽지 않았네요. 선생님이 말하길 당신은 엉망입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기술을 늘리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공부했나요? 더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교양을 만들고 건강해지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말이죠. 지난 6개월 동안 이것들을 위해 얼마나 공부했나요? 전 없다고 답했습니다. 선생님은 넌 엉망이야 라고 했습니다. 가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언컨대 나는 가난해라고 적어놓고 매일 볼 수 있게 냉장고 앞에 붙여주세요. 그게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. 그건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해주죠. 어딘가 엉망인 거야 라고요.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이걸 삶의 변화 과정이라고 합니다. 그 시작 과정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. 하나의 규율이 생기면 그 규율이 또 다른 규율을 키워냅니다. 그러면 알 겁니다. 이 긍정적인 움직임에 순환을 갖게 된 것을요. 이걸 삶의 변화라고 합니다. 수입 변화라고도 하고 건강 변화라고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변화시킬 겁니다.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리죠?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을 줄까요? 그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.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저보고 미쳤다 라고 할 겁니다.
우리 아기는 걸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. 라고 할 겁니다. 이 무슨 마법 같은 말인가요? 될 때까지 아는 말을 적어두세요. 스스로 다짐하세요. 스킬을 향상시킬 때까지 책을 읽겠다고요.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세미나에 갈 것을요. 이해가 될 때까지 듣겠다는 것을요. 당신은 그걸 이해할 때까지 움직일 겁니다. 기술을 발전시킬 때까지 연습할 겁니다. 얼마가 걸려도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. 그 대가를 지불하면 최고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동기부여 영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업무보다 자기 개발을 더 잘하는 법을 배우라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업무나 직장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매일 똑같은 일상의 기본만 하고 있다면 인생은 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성장한다면 미래는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으로 책의 중요성이 또 나옵니다. 세상의 모든 지혜가 책 속에 담겨 있다는 짐론 선생님의 말씀에 200% 공감하였습니다. 책을 통하여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책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많은 책을 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. 확신이 있다면 사람은 행동하게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희 채널이 경제적 자유 관련 북튜브를 하고 있기에 필자도 성장하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이 괜히 뿌듯했습니다.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 같습니다. 소통을 많이 할수록 지혜가 더 늘어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.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중해 부자 책도 구독자이신 김성희님이 추천해 주셨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. 김성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필자가 요즘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 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